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부 참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었죠. 12·16 대책 나오고 나서도 이제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아파트 거래도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네. 12·16 부동산 대책 두 달 임박 효과가 있었는가? 부동산 정책 부작용, 풍선 효과, 지방 상황, 한국 금융 산업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안은 무엇일까?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이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 네. 이사님하고 방송하면 참 재미도 있고 공부도 많이 되는데. 아니 저기 지금 화면에 너무 이쁜 그 이사 아주 재미 뭐랄까 흥미로운 차트가 하나 있는데. 예. 아니 저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예. 12·16 대책 이전. 12·16 대책 이전. 이전. 예. 그 시장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네. 우선은 이제 2000 잠깐만 이 그래프 설명을 해주시면 빨간 막대가 뭐죠? 예. 실 거래 건수? 그렇죠. 이건 실제 거래 건수고요. 아니 아니. 예. 빨간 막 다시. 빨간 막대가. 예. 네. 예. 예. 빨간 막대가 이제 거래 건수고요. 예. 그다음에 선이 이제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지수. 예. 네, 2014년 12월을 0으로 했을 때 지금 얼마나 이제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이고요. 그러면 왼쪽에 Y축에 20, 40, 60이 그렇죠. 그때 대비 20% 40%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2014년 12월 대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90% 이상 오른 거죠. 거의 두 배 됐다 봐야 되네. 예, 지수가 두 배 올랐으니까 한 5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죠. 네. 예, 두 배 오른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 이제 개별 가격은 뭐 두 배가 더 넘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평균이라서 그렇죠. 예. 특히 주목할 거는 이제 이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17년 이 시점 있죠. 가운데 예, 부분에 예, 8월 네. 9월인데 네. 그때가 가장 이제 호황기 중에 하나였는데 예. 그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그래프 오른쪽 끝부분이 저 12·16 대책 나오기 직전 얘기입니까? 어디 여기. 오른쪽 끝부분이 예, 지금 예, 아니니까 빨간만 예, 12월입니다. 12월에도 저렇게 집 사고 파는 게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사실 부동산 시장은 과열 국면에 상당 부분 진입했다. 그 당시에? 예,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네. 아, 그 원인은 보시면 2018년 9.13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값이 네. 이제 조정을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고. 집값이 조정을 보이자 특히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죠. 네. 거래가 많이 줄면서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의 내수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금융 산업의 부실 우려도 사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네, 네. 두 차례 금리 인하와 같은 사실상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가 오릅니다. 불과 한 8개월 만에. 예. 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는데 이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적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 다음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냐면 서울 및 그리고 이제 경기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 많이 올랐지만 네. 어떤 경기 외곽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장기 침체 때문에 네. 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공급 과잉 문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예,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죠. 예, 예.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부동산 PF가 많다는 뜻이고요. 또 상업용 부동산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융의 부실의 핵심 이 또 리스크가 뭐냐면 이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유발된 부동산 PF 이런 문제들인데 정부의 이 부양책의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 온기가 이제 아랫목에서 시작된 것이 윗목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서 예. 경기 외곽 지역과 그리고 기타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요. 최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 중에 뭘 보냐면 이제 미분양 아파트, 특히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미분양 아파트가 3분의 1 정도가 예, 감소하고요.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역시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기록적으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뚝 떨어집니다. 네. 이게 부동산 부양책의 어떻게 보면 효과 결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 부분을 이해됩니다. 부동산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의 결과 효과이다라는 겁니다. 12·16은 부동산 부양책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12·16 대책 이전. 이전은? 예. 9.13 대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이 부작용들이 이제 커졌던 거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변경되었고요. 네. 변경되자마자 이제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는. 예. 뭐, 이번에 이제 집을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내역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 네. 뭐,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가 집을 사잖아요. 예.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예. 아파트 가격은 으흠. 투자자가 예. 예,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실수요자가 결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한 대출금리의 하락, 대출의 확장은 당연히 어떤 재료보다 가장 큰 시장의 호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만큼 강한 부양책이 없습니다. 금리 낮춰주는 금리만 이나만큼. 옛날에 그 초이노믹스가 그거 아니었어요?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길게 넘어가서 2004년 또 한 차례 집값 급등이 있었잖아요. 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전개된 집값의 상승도 사실은 2004년 7월과 11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예, 금리 인하의 효과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가 큽니다. 그 결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9.13 때문에 아파트 저기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로 또 뭐 은행권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해서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게 그러면은 9.13 이후 얼마 만에 나오는 대책이었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9년 7월 그리고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했죠. 작년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했다가 네. 그러면 2019년 7월 9월 네, 예. 두 번에 걸쳐서 금리 내리고 그렇죠. 뭐 미국도 연준도 금리 내리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내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움직임 맛도 있었고 기억납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7월 9월 그러면 부양하겠다고 해놓고 12월 달에 또 왜 또 때리잡겠다고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 사실상 무려 18%나 올랐다는 거는 지금 가격에 굉장히 네. 많이 오른 거고요. 네. 이 추세를 보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상승률이 가팔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도가 셌던 부분들이고 이것들이 아무래도 내년 총선,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적에서의 요구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책을 취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런 정책의 효과를 정부 입장에서는 더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계속 미뤄지다 쥐게 되었고 그게 이제 12월 달 뒤늦게서야 정책이 나왔던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12·16 대책의 그 뒤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16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원했던 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2019년 6월 정도에 네. 정책의 부동산 정책 수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로 네. 바뀌었죠?
예,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예, 부총리로 바뀌었잖아요. 기재부는 정책 목표가 경기 부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기 부양과 아주 상충되는 정책 목표입니다. 사실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한 부서에 맡긴 거잖아요.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거다 대놓고 부동산 그걸 떨어뜨려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정책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집값 떨어뜨리면 풍선이 있으면 풍선의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국토개발부 그쪽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게 왜 기재부로 가요? 이번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은 총괄하는 정책 수장은 예, 기재부 예, 경제부총리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뭐 기억나는 거는 어쨌거나 현금 없으면은 그 서울에 고가 아파트 사지 마라. 이거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많은 대책 가운데 12, 16에 대출도 그렇죠. 대출 못 받게 한 거 아니에요. 집을 사지 말라는 대책이죠. 집을 사지 말라는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이 떨어뜨리려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사지 말라는 대책이 아니라 집을 팔라고 하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팔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팔아요? 살 사람이 살수 지금 중국 사람 말고는 못 사요 지금 현찰 들고 와 살라면은. 그러니까 집을 팔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팔도록 한 게 아니라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한 대책이죠. 그렇게 글쎄, 되면 글쎄 서 이사님이 예, 이게 뭔 예. 대책이냐고요. 팔게 해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뭔 대책이에요. 팔게 했다가는 집값이 급락할 거 아니에요. 집값이 급락하면 또다시 2019년 상반기에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사지도 팔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더 오르지도 말고 멈춰달라. 그런 부분들이죠. 플러스 뭐가 있냐면 9억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가격 갭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의 정책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 지역인 경기 외곽과 지방의 어떤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를 좀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까 처음 다시 말씀드리면 풍선이 있다라면 풍선이 바람을 빼는 게 아니라 풍선이 있으면 한쪽이 많이 튀어온 것을 눌러서 들어간 지역을 올리게 하는 그런 형태의 대책이 12·16 대책이다. 이렇게 요약해 설명드릴 수 있어요. 흔히들 그 옛날부터 그 중앙은행 정책 펼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샤워실에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옛날 그 좀 시설 안 좋을 때 얘기 아닙니까? 뜨거운 물 틀었는데 한참 동안 계속 저 뜨거운 물이 금방 안 나오니까 확 틀었다가 좀 이따 보면 화짝 데일 정도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데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여기도 거의 뭐 샤워실이 바보 비슷하게 보이네요.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뭐 했다가 몇 달 만에 안 돼갖고 또 화들짝 뭐 하지도 말라 했다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빠진다는 사람도 있고 오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집값 빠지는 적이 있었나요? 실제 보시면은 잠깐 볼까요? 네. 9.13 대책 이후에 살짝 빠졌네. 떨어졌죠.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닌 게 실제 거래가 많이 되는 서울의 주요 인기 아파트가 대략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어요. 이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상당히 하락폭이 컸고요. 그다음에 10% 빠져도 조금만 있으면 두 배 가잖아요. 그게 뭐 빠지는 겁니까? 거의 주식이에요. 조정 받아봐야 10%인데 조금 그것만 잘 견디고 나면 한 1년 내로 더블 가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거나 아파트나. 아셔야 될 거는 어쨌든 그때 하락률이 높았고요. 그 하락의 근간은 네. 전세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 예. 역전세라고. 역전세나 예. 뭐 운운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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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가 진행이 되면 예.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인 경우에는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예.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급매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집값이 조정을 보이는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게 전세 가격인데요. 네. 네, 전세 가격이
2년 전 대비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상승폭도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뭐 지금 12·16 대책이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출 규제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전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종부세 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자도 내면 되고요. 예. 그러기에 충분한 거죠. 더군다나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그 돈을 다시 레버리지의 하나의 이제 현금 레버리지의 이제 기반으로 서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집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값의 하락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대출하지 말라 했는데 네. 대출하지 말면은 은행은 이제 뭐로 돈 벌입니까? 아셔야 될 거는 어차피 9억 이상에 대한 규제를 했잖아요. 예. 대다수의 절반 이상의 집은 9억 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9억 미만의 집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그쪽 사람들의 부채가 증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019년 대비 은행의 대출 성장률은 네. 아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 다시 말하면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계 부채. 더군다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12·16 대책에 대책을 이제 펼쳤는데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의 집값 하락을 좀 꾀하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이 어떤 전반적인 투기 수요를 좀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을 취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칩이 있고 이제 코스닥이 있다라면 주식 시장을 규제를 하게 되면 네. 목표는 블루칩을 이제 낮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코스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딱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12·16 대책을 취했더니 서울 아파트보다 오히려 이제 경기 외곽과 지방의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 화랑이 구조적인 문제점, 부동산 PF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많이 해결해놨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은행주도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삼세판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든지 트로이카 할 때 영화 배우도 여자 배우 트로이카 우는 하던 시절에 제 기억에 건설, 증권, 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행주 맥을 못 춘 지가 꽤 오래됐는데 왜 이래요? 예. 예. 가장 큰 거는 뭐 실제 이제 어제까지 주요 은행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네, 다 나왔는데 실적은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글쎄. 예, 기대 실적. 배당도 시장의 기대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해주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예, 표면적으로는 네. 되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CEO분들께서 연임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4분기에 보통 4분기는 이제 충당금을 비용을 예, 예. 매년 지난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랬고 좀 많이 적립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실적에 당장. 예. 두 번째는 또 지금 라임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당국도 라임에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행에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은행이 충당금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지금 라임 문제가 적어도 라임에서 상당한 충당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걸 그래서 2020년으로 다 미루다 보니까 은행의 실적은 좋아졌지만 오히려 2020년도의 실적은 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게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다시 라임의 이슈인데 결국엔 라임의 문제는 이게 단순한 금융사고 디레퍼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산업의 신뢰를 건드리는 신뢰의 문제죠. 예, 예, 신뢰를 건드리는 이게 네. 네. 구조적인 문제이고 뿌리 깊은 이 문제점들이 드러난 맞아요. 이런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누가 이걸 내가 책임진다라고 딱 책임을 지고 손실을 딱 처리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어떤 손실을 떠나서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은행의 신뢰가 자꾸 이제 뉴스화되고 신뢰 문제가 뉴스화되고 계속 부각되면 현실적으로 은행주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아마 좀 더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은행 주가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그런 차트를 한번 보여줄지가 참 물론 거기는 우리 같은 순수 상업은행하고 좀 성격은 다르죠. 인베스트먼트 뱅크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예. 제가 봐서는 우선 그거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 예를 들어 연봉 쉽게 말해서 1억 정도를 가져간다고 치면은 회사에다가 못 벌어줘도 5억씩 10억은 벌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는 그야 아닌 게 아니라 10억 벌어주면 4억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긴 가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보면은 1억치 버는 사람이 벌어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제가 지난해 이제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라는 책을 예,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예, 네. 뭐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앞에 이제 부채와 네. 그리고 부동산 쪽만 이제 많이 보셨어요. 뒤에 사실 이 라임의 이 발생 가능성, 발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사실을 다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이유예요. 보다 말았는데 그거 봐야겠군요. 예, 뒷부분에 예. 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그래요. 문제는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P와 Q가 있는데 매출이라는 게 가격을 규제를 하게 되면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무리한 가격 규제 다시 말하면 NIM이 지금 순이자 마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NIM이 지금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 났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상업은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결국에는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예. 말씀하신 김에 일본의 은행들 순이자 마진이 나옵니까? 일본의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0.9 정도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네. 그 금리 구조 하에서 조달 금리가 0입니다. 조달 금리는 0이고. 네.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이 대략 한 0.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0.9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ROE를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은행들의 주가의 할인 요인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이 가격 문제부터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요, 서 이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부동산 정책 측면도 좋고 아니면 이 지지부진한 은행업 주가를 좀 좋습니다.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쨌든 이번 라임 사태는 아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네. 예,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희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을 해서 가격을 계속 낮춰서 순이자 마진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관된 정책,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이고 네. 가격을 정상화시키고요. 예.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정상화된다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봅니다. 예, 서 이사님의 마지막 대안 제시도 상식적이고 또 이론적인 이상적인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도 듣기 싫네요. 규제하지 마라 그러고 가장 손쉬운 뭐 금리 낮춰버리고 아니면 또 뭐 하다닥 그냥 틀었다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구조조정을 갖다가 늦추지 말라. 구조조정 했다고 그건 내 자리가 보존이 됩니까? 펴 날아가는 거 어떡하며. 결국에는 다음 정부 또는 후세에 그런 위험들을 다 미루게 되는 거고요. 그 미루는 과정에서 그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는 건데 예,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 예, 그 리스크를 한꺼번에 어떻게 감당할지 뭐 사실 그렇게 네, 서로 미루기만 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는 게 못마땅해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기도 줘보고 저기도 줘보고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안 달라지는 것이 또 세상인가 봅니다. 그래요 이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좋은 세상 오겠죠. 네. 오늘도 재밌는 자리였고 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예.